질염, 난소암, 자궁암, 자궁경부암 모두 다 질 면역력을 챙겨주지 못하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질병인데요. 질 면역력을 책임져주는 질유래 유산균으로 미리미리 예방해보자고요. 질염, 여성의 70%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할 만큼 대표적인 여성 질환인데요. 여성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흔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재발률도 높습니다. 사소한 경우에도 가려움증, 또 분비물, 냄새 등으로 삶의 질을 확 떨어뜨리는 아주 성가신 존재죠. 오늘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확 올려줄 수 있는 또 똑똑한 여성이라면은 반드시 챙겨주는 질유래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질염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? 건강한 지인의 유해균은 전체 세균의 1%를 차지합니다. 지인의 면역성이 떨어지게 되면 유해균이 정상적인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질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. 한마디로 질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질 면역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질유래 유산균, 말 그대로 건강한 여성의 질 내부에 있는 유익균을 채취해낸 것을 의미합니다. 질유래 유산균을 복용하시게 되면 질 내부에 있는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또 지인의 면역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결국 질염 발병을 예방하고 또 재발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세균성 질염 환자가 질유래 유산균과 항생제를 동시에 복용했을 때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치료율이 120%나 증가했다는 임상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고 합니다. 만약에 지금 치료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질유래 유산균과 함께 복용을 해주시면 치료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아직 질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의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 질염을 이미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똑똑한 선택 질유래 유산균 잊지 마세요.